안녕하세요. 찐주부입니다. 요즘 무가 참 맛있는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이 무를 샀는데, 크기가 크긴 한데, 4,000원이더라고요. 요즘 야채값이 좀 비싸긴 한것 같아요. 오늘은 이 가을무로 깍두기를 만들 건데요. 또 찐주부가 평범하게 만들 순 없죠? 모양을 좀 색다르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. 물을 잘라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네모나게 만들어 놔줘요. 자,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이걸 3등분을 할 거예요. 3등분을 하고 여기를 또 반으로 자를게요. 자,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요. 이제 X자 모양으로 썰어줄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칼집을 내줄 건데요. 반 정도만 칼집을 넣을 거예요. 보이시나요? 요 정도만 칼집을 넣은 다음에 빼고, 자, 뒤집어서 반대편도 자, 요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. 그 상태에서 사선으로 칼집을 내줄게요. 칼집을 내주실 때 여기 반 정도만 내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냈죠?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렇게 잘랐으면 하나씩 떼줄게요. 자, 이렇게 X자 모양이 됐죠? 이렇게 남은 무는 뭇국을 끓여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게 있겠죠? 자, 이제 무를 절여 줄 건데요. 꽃소금이랑 저는 깍두기 아삭함을 위해서 사이다를 넣어 줄 거예요. 자, 여기에다 X자로 썰어놓은 무를 넣어줄게요. 2시간 정도 절여주면 돼요. 중간에 한번 뒤집어줄게요.